오관측으로 나와서 이제 관악산 쪽으로 걸어가려 하는데요. 지하철에서 쌤을 만났어요.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편의점에 일단 들려서 먹을 거 간식을 사고 짜잔, 쌤의 따뜻한 선물. 와, 이거 올라가서 먹어야겠다. 힘내. 우와, 대박. 이거 금 색깔 같은데요? 저희 CLC. 그걸로 맞춰서 만들었던 금색. 짱이다. 김밥을 사려 하는데, 사려던 곳이 저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리김밥이 있어서, 한줄씩 사보려고요. 참치. 참치 치즈 아니면, 치킨 칠리? 크레미 마요. 치킨 칠리? 오. 로데오 김밥. 막! 갑자기 길 가다가 멍멍이 발견. 안녕. 멋있다. 잘생겼다. 지금 현 위치가 여긴데 되게 능선이 많아요. 능선들이 많은데 사당에서 출발해서 사당 능선이고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연주대. 네, 네? 연주대. 꽤 힘들어요. 가는 길은? 힘들 것 같아요. 에휴, 뭐 젊은데 뭐. 어디를 못 가. 그럼요. 이쁘네, 이뻐. 산에 네? 가고. 고우! 와, 가봅시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역시 등산은 쉽지 않아요. 지금 반도 못 올라온 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관악산이 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당 능선 코스가 가는 길이 되게 재밌다고, 지루할 틈이 없다고 했었어요. 뷰들이 좋아서. 마스크 쓰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 와, 짱이다. 열심히 올라오고 계시는 쌤. 짱이죠? 아, 되게 흙이 사막 같지 않아요? 열심히 가봅니다. 저희는 연주대 방향으로, 네, 정상을 향해 이쪽으로 갑니다. 요즘 산수장이 그렇게 핫하다고. 산에 있는 헬스장. 산수장. 저거요? 훌라후프 맞지 않나? 와우, 위험 딱 써 있으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쌤이 저보다 더 잘 오르시는 것 같아요. 엄청 걱정하셨는데 막 계단 두 칸씩 오르시고 참 지쳐졌습니다. 어, 저거 풀어주고 싶다. 말렸어. 와, 계단이. 오, 무서워. 와. 일단 저기 커피. 커피. 쌤이 진짜 다 써오셨어. 커피. 오! 좋아요. 지금? 네,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손소독제까지 마스크 잠깐 벗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보니까? 모락모락. 이쁘다. 소리가 써. 커피에다 초콜릿 타. 진짜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바나나 초콜릿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생가치로에 나오는 나무 계단 같지 않아요? 슬기장. 인트로 깔아야지. I go up helicopter, then I make a noise for the takeoff. 오,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우와.
예쁘죠? 수고하시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 껴입고 왔더니 더워요. 여러분, 이 바위의 이름이 하마바위래요. 하마바위. 근데 하마처럼 생기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약간 비주얼이 응하스. 오늘 평일에 와서 그런지 되게 한적해요. 사람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뭔가 정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쌤, 지금 슬슬 배고픈 것 같아요. 와, 저희는 정상에 올라가서 라면이랑 김밥 아까 산 거 먹을 거거든요. 지금 그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을 충전해야겠어요. 빵! 왜냐면은 이 계단을 올라야 되거든요. 쌤, 두 칸씩 올라가세요, 막. 힙업 된다고. 헬기장 또 있어. 패스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길 예뻐요. 여기 밑으로 슝. 볼이 엄청 빨개요. 길이 돌길이네? 와! 굉장히 험난해 보이는. 와, 더 점점 높아져요. 오, 포즈. 이게 진짜 높다. 명당 자리래요. 근데 역시 고수는 다릅니다. 딱 여유 있게 커피 드시고 계시네요. 되게 가파라요. 엄청. 와, 올라가서 짠.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돌이 이렇게 위에 얹어져 있고 이 사이로 문같이 따뚱. 와, 예쁘다. 여기 뭔가 되게 신성해지는 기분이에요, 쌤. 기운을 받아서 내려가요. 네, 기운을 받는 느낌. 길이 짱이에요. 길이 왔어. 이 밑으로 내려가야겠어. 이 줄 타고 가는 건가, 설마? 이 맞나? 맞겠죠? 뭐지? 아, 여기 이렇게 가는 거구나. 대박. 와, 이 밑에 그냥 낭떠러지. 촬영 그만해야겠어. 이 계단만 올라가면은 끝일 것 같습니다. 저거 원래 타고 갔었대요. 옛날에 이거. 와, 계단 생기기 전에.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요. 정상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앉아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뛰어다녀. 어? 어디야? 어,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딱이야. 도착? 정상 도착? 정상 도착. 또 땀 식으면 죽겠죠? 목 올리고 있어요. 와, 자, 김밥 후드. 쓰레기를 다 나갈 봉투. 네. 쓰레기 봉투. 쌤, 설레요. 네. 어, 딸 선물. 토마토. 맛있겠다. 짱코. 김밥. 노말랭이 마약 김밥. 오. 이게 참치 김밥. 와. 말이 돼? 정상에서 먹는 라면?
한상 차림. 진짜 맛있겠다. 지금 김밥 먹어볼까요? 뭐부터? 저는 참치. 유말랑이 매콤할 수 있으니까. 속 진짜 알차다. 빵. 아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싸준 김밥 느낌? 근데 마요네즈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엄청 오래 씹으시잖아요. 50번? 50번 이거는 씹어 먹어야 돼. 비둘기 왜 이렇게 많아? 허! 이번에는 한 번 됐어. 무말랭이? 아 라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미쳤어. 우와. 아니다. 무말랭이. 나 왜 이렇게 계속 김밥 터졌어? 왜 계속 김밥 터져? 김밥이 덜 잘렸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덜 잘렸어요. 차가우니까 적셔서. 국물 남길 줄 알고 걱정했는데 국물 리필 중. 남으면 물통에 버리려고 리필 중 사는데. 그니까 꽃차 있다. 귀엽다. 꽃차 라스트 꽃차. 섞는 거 아니죠? 와 진짜 따뜻하다. 이 꽃 먹어도 돼요? 응. 먹어도 된댔어요. 나방 같아요. 배 타야 될 것 같아요. 써. 단백질 바로 보충해야 된다고. 이제 내려갑니다. 하산. 이렇게 서울대 방향이라고 써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조심히 내려갈게요. 아, 등산 왔나 봐요. 흐, 귀여워. 우리 친구인가? 아 귀여워. 보호색이야. 오. 잡았어. 물이 다 얼었어요.
하나봐요. 저처럼 이렇게 되게 껴입고 오셔야 합니다. 더우면은 벗었다가 다시 땀 식으면은 더 춥거든요. 핫팩도 준비해서 아까 손이 너무 시려워서 이렇게 쥐고 왔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해와야 합니다. 산이 쉬운 곳이 아닙니다. 화이팅! 할아버지 화이팅! 이제 마지막 계단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서울대 군대로 나오는 길이고요. 드디어 땅을 밟아. 계속 땅을 밟고 있긴 했지만 산 말고의 땅. 하산이 정말 힘드네요. 지금 무릎이랑 발목이 너무 아파요. 다리 진짜 후들후들후들.